자, 영성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다룰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대는 영성을 갈망합니다. 영성, spirituality. 원래 인간은 영성의 공백에 서는 살아갈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미혹의 영은 단지 이단 사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미혹의 영은 기독교를 빈약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드는 모든 주변 문화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의 방만한 자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삶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또, 성경적인 영적인 삶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 spirit, 그 성령에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순례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례는 우리가 부활하는 날 최종적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순례의 여정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 순례가 시작되는 동안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례 여정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있죠? 영어 성경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한 순간 우리는 foreigner,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alien,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입니다. stranger. 또 잠시 머무르는 sojourner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낯선 곳에 여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 오랜 우리 기독교 역사 동안, 또 2000년 동안 이 여정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도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자원들을 우리에게 무장시켜서 이 여정을 잘 아주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영성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이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영성에는 단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배우려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여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들, 섭리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신선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12 스펙트럼에서는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 각각을 지으신 많은 독특한 방법이 있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이 영적인 순례의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산골짜기를 모험할 수도 있고, 들판을 지나갈 수도 있고, 해변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판에 박힌 듯한 영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가 남겨준 많은 유산들, 영적인 순례자들이 남겨준 여러 유산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가 격려를 받아서
지금 안일한 신앙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또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그 사랑에 넘치는 목적을 깨달아 활기차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학기에 영성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문은 매시간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관폐훈교 동경포과 성전양공. 대체 이게 무슨 주문일까요? 관폐훈교 동경포과 성전양공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까지 꼭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성에서 제1부는, 제1장은 관계의 영성입니다. Relational Spirituality, 관계 영성. 이 관계 영성 1부는 세 챕터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또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하기, 이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관계 영성에서 살펴볼 때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굉장히 relational,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 calling, high calling, 아주 지구하신 높은 부르심, 그리고 holy calling,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response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사람, grabber, 움켜쥐는 사람보다는 나누어주는 사람, giver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첫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 존엄성과 부패성, 이 딜레마를 더 잘 이해하기, 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무조건적인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Loving God completely. Loving God completely. 자, 이 completely의 어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원이란 말을 영어로 etymology라고 합니다. etymology. 이 어원을 분석해보는 것은 한철희 교수의 취미입니다. Completely는 라틴어 Completus, Complet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Complete, Plere는 채워지다. 근데 완전히 채워지다, 빈틈없이 철저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Loving God Completely는 하나님을 빈틈없이 사랑하기, 아주 철저하게 사랑하기, 가득 채워서 사랑하기, 그런 뜻입니다. Loving God completely. 자, 여기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인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신론에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거울처럼 반영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거울처럼 반영할 수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항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A new way and a living way. 자, 이런 말씀은 헬라어로 봐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자,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좀 철저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바로 관계적, relational, relation입니다. 우리 영성 형성의 중요한 한 가지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relational, 관계적 영성이에요.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영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된다. 이 고백이 가르쳐준 건 이렇습니다.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씬이죠. 원죄가 만들어낸 소외, alienation, 소외야. 원죄는 우리에게 소외를 만들어냈어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 또 자기 자아와의 단절, 다른 사람들과 이런 단절된 관계가 이웃, 원천적 소외, 실존적 소외, 이 영원한 단절 관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극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대함과 왜소함, our greatness and smallness, 우리 인간은 위대함에서도 왜소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모순의 그물망에 갇혀있어요. 모순.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 모순의 그물망에 갇혀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아침, 그 순결하고 건강하던 그 아침에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어처구니없는 유혹에 넘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소실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폭력적인 존재, 잔인한 존재, 유혹받기 쉬운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자, 파스칼의 팡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인간은 갈대,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도 해당되죠.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주가, 자연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지구를 팬데믹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가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죽는다는 건 몰라요. 자기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우리의 위대함과 왜소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시편 8편,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이죠. The glory of God.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편 앞절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인용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시편 8편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크라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은하계야. 은하계 속에 태양계. 수금지연부터 목도 천해명. 태양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솔라 시스템. 태양계는 큰 은하계 속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은하계는 200만 개의 별과 이 지름이 거리가 10만 광년입니다. 어마어마 크죠. 그 속에 우리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와 똑같은 게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계. 그리고 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모여서 이 성은 뿌연 구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 우리 쌍용동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지구촌의 사람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주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칼바트가 얘기한 것처럼 육박해 오신다. 우리를 향해서 강한 사랑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위엄과 섭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 이마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참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Rejoice, 기뻐하라,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당신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유명한 배우들은 할리우드의 스트리트에 이름이 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화해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주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성취를 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신앙, performance based acceptance. 뭔가 몸으로 보이고 뭔가 우리의 오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삶의 증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성취지향적인 신앙, 이 로마서 말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 조건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이러저러한 조건을 성취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데 익숙해진 것들, 우리 과거의 어렸을 때의 삶의 경험이나 가족관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조건이 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여기 익숙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로마서 5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신실한 사랑의 헤세드죠. 헤세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죽는 헤세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또 쉬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을 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과 성경 공부에서 놓치는 핵심은 영적인 진리를 개념적인 영역으로 한정시킵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지적인 신학도들, 신대원생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컨셉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한정시키고 그로 인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 영적인 진리를 개념으로 한정시킬 때 사랑을 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문화적인 또 감정적인 신학적으로 이렇게 역화시키고 희석시킬 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어렵게 됩니다. 개인적인 깊은 확신보다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정신구조 속에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주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문에다 메주자를 걸어놓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토라가 적혀있죠. 들어갈 때 입을 맞추고 나갈 때 입을 맞춥니다. 한 번도 걸르지 않습니다. 아예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행적인 정신구조 속에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첫 번째, 하나님을도 분명히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지적인 관점이죠. 지적인 관점.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기도가 네 군데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빌립보 1장,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또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에서 있는 지식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명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personal knowledge.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느꼈던 그런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죠. 바울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간곡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혜의 정신, 계시 정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영어는 어콰이나스라고 했죠. 그의 비서 레지날드가 어느 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신학대전, 수마테올로기아 집필을 중단하십니까? 왜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했답니다. 이보게,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내가 방금 깨달은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여러분, 순마 테올로기아는 카톨릭의 자랑입니다. 개신교와 논쟁할 때는 우린 순마를 가지고 있다 하면 더할 얘기 없어요. 자, 근데 아퀴나스가 왜이 모든 지식이 지푸라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아퀴나스에 물었답니다. 토마스,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글을 참 많이 썼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되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퀴나스는 주님, 나는 다른 어떤 상급보다도 주님, 바로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정신적인 성취, 어떤 학문적인 성취,
육체적인 성취, 또 사회적인 성취는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보는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많은 성취를 이뤄도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 때는 우린 참 보잘것없는 걸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타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떼어놓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Solitude,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Listening silence,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듣는 침묵. Listening silence, solitude,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Silence, 침묵이죠. 기도, 성경 읽기, 이렇게 시간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게 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동을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그 외의 것들,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앞에 개인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순종, time and obedience,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Love thee more dearly.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거나 클레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타고난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순들, 사랑스럽지 못함, 또 추함, 또 똑똑하지 못함,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용납되었다는 우리 시각,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납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좀 더 내 미래가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에 대한 대적, 나의 기쁨을 축소시키는 분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원, 또 source of joy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측면입니다. 우린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점점 성장될 때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 그분의 교훈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성경의 그 많은 보석 같은 약속이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이루어질까? 오늘 저녁일까? 내일 새벽일까? 그런 기대감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피하도록 요구했어요. 이걸 하지 말라 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될 텐데 이 순종이라는 건 참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마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침에 그 아브라함의 한 발짝 한 발짝이 전율과 공포인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점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모험입니다. 철저한 순종, radical obedience, 전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obedience가 아니라 radical, 아주 철저한 순종,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정면은 논리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 이 정도, 우리 퀄리티, 신뢰의 퀄리티예요. The quality of trust and dependence.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퀄리티를 드러내십니다. 넌 요만큼 신뢰했어. 넌 이만큼 신뢰했구나.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자, 1장이 관계적 영성인데 첫 번 챕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 챕터마다 우리의 질문을,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Question for personal application. 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함과 왜소함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두 이미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함, greatness, 우리의 외삼, smallness. 우린 이 갈등 모순의 그물에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연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영적인 선조들은 얘기합니다. 자연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나타냅니다. 요한 웨슬레도 얘기했어요. 당신도 얼마나 자주 이 창조 질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motherboard, 우리 CPU,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